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왔고요. 여기는 예, 가족고개라고 합니다. 예, 백우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주차장이 없고요. 아, 길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예, 올라가야 됩니다. 백우산 예, 등산로가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등산로 바로 옆에 예, 단호박 농장이네요. 9시 52분에 출발합니다. 백우산은 산이 유명하기보다는 백우산 너머에 용소 계곡이 유명합니다. 계곡물이 좋다 보니까 여름에 계곡 산행으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연세 많아요. 어떻게 되세요? 80 넘었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게요, 아, 네. 면목 이게 무슨 나무예요? 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이건. 아,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파지 너무 좋아요. 네, 원래 대단한 사람 대단하던 사람 아니세요? 인자가 많아요. 네. 그냥 매주 오시는 거예요? 예? 매주 오세요? 그럼요. 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 아 대단하시. 한 번씩 오는 거 매주 이 여기 산악회. 오늘 중에 제가 개인상 탔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출발돼서 오면서 예, 첫 번째 이정표를 봅니다. 아, 가족고개에서 예, 300, 아, 600m 왔네요. 올라오면서 약간의 업다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 계속 오르막입니다. 들머리인 예, 가족고개가 고도가 한 500 정도 되거든요. 정상은 894인데 예, 올라가는 건 뭐 1000 이상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두 번째 이정표를 봅니다. 가족고개에서 1km 정도 왔네요. 두 번째 이정표 있는 데가 예, 출발지에서 한 1km 정도 온 지점인데요. 예, 거기서부터는 또 잠깐 동안 아주 길이 좋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만 오늘 날인 만큼 예, 별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출발지부터 정상까지 계속 올라가면은 예, 훨씬 덜 힘들 텐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수차례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도 예, 한창 또 내려갔다가 정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백우산 정상에 왔습니다. 지금 10시 45분이네요. 894m입니다. 아, 뒤쪽으로 전망이 좀 보이는데 올무 안개가 껴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정상을 지나오시면 바로 좌측으로다가 예, 등산로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우측에도 희미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길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은 경사 약간 있고요.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백우산만 다녀가시는 분들은 예, 오르막 힘든 거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갔다가 예, 굽너미째에서 바로 이제 하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심한 예, 오르막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건너편에 예, 매봉을 들렸다 가시는 분들은 매봉 올라갈 때 한번 또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백우산 정상에서 한 400m 왔습니다. 예, 우측으로 가는 길은 없고요. 좌측으로 가시면 예, 내촌면 사무소 쪽으로 갑니다. 예, 저희는 직진해서 예, 굽노미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백우산 등산로는 맨발로 걷기 아주 딱 좋은 등산로네요. 완전 육산인데다가 중간중간 또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푹신푹신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 하늘에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서 등산하기 아주 좋습니다. 백우산은 아주 유명하거나 백대 명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우산만 왔다 가는 산악회는 별로 없고요. 여름에 백우산 너머에 용소 계곡이 유명합니다. 홍천 구경 중에서 예, 7경에 들어갈 만큼 용소 계곡이 유명하거든요. 계곡 트레킹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시면 그냥 계곡 트레킹만 하시는데 산악회에서 오시면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백우산 산행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소 계곡으로 내려가서 물놀이 좀 하고 가기 위해서 용소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백우산에서 1.2km 정도 내려오시면 예, 여기가 굽놈이 쬐입니다. 좌측은 내촌 면사무소로 가는 거고요. 우측은 예, 굽놈이 쬐로 가는 겁니다. 용소 계곡 쪽으로다가 조금 수월하게 가시려면 예, 여기서 내려가시고요. 예, 건너편에 매봉을 들렸다 가시려면 여기서 직진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매봉 쪽 예, 이정표는 없습니다. 우회 능선까지 올라가시면 매봉이 좌측에 있거든요. 그럼 매봉 들렸다가 우측으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뺑을 해서 내려가도 됩니다. 굽놈이째에서 예, 매봉 가는 길은 한 20분 정도 예, 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능선 따라 예, 극경사길도 조금 내려가야 되니까 좀 수월하게 가실 분들은 좀 전에 굽놈이째에서 바로 예, 우측으로 내려가시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예, 극경사도 없고요. 훨씬 수월합니다. 능선에 올라오니까 예, 여기도 예, 소나무가 많이 분지러져 있네요. 능선에서 예, 매봉은 좌측입니다. 매봉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매봉에 올라가도 예, 정상석은 없습니다만 예, 오늘 산행 시간이 짧으니까 예, 들렸다 갑니다. 여기가 매봉입니다. 지금 11시 43분이네요. 매봉에는 예, 정상석이 없습니다. 능선 갈림길에서 한 250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예, 능선 갈림길로 되돌아갑니다. 매봉에서 능선 삼거리로 다시 예, 백해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 예, 굽놈이째에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갈 적에는 예, 이쪽에 능선 따라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굽놈이째로 다시 내려간 다음에 가셔도 되긴 하는데 뭐 어차피 능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능선으로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예, 많이 다닌 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 등산로는 아주 선명합니다. 소나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자손이 아주 번, 번성했구만 여기. 네. 아, 응? 소나무들이 아주 정말 끝내주네. 아, 시름산 올라가면서 봤더니 예, 금강송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아,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이거 뭐 산에 올려면 굉장히 겸손해야겠는데. 네, 더그냥 아주. 능선길을 끝에 오시면 예, 극경사 구간을 잠깐 내려가야 됩니다. 아주 심한 극경사 구간은 한 50에서 6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곡을 하나 건너왔습니다. 주위에 숲 좀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완전 원시림 숲을 지나갑니다. 아, 굉장하네요. 숲이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길도 많이 묻혀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중간에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트랙을 꼭 받아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넓은 등산로를 만납니다. 여기가 예, 용소 계곡 예, 트레킹 길인 예, 경수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예, 상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는
왼쪽으로 갑니다. 예, 바로 우측에 예, 큰 계곡이 저게 용소 계곡입니다. 저 밑에 구름다리에서 저 상류 쪽 예, 관광농원 예, 캠핑장 있는 데까지 예, 트레킹 거리는 한 5.1km 정도 됩니다. 왕복 10.2km입니다. 내려가시면서 예, 농작물을 건드리면 안 되죠. 지금 내려가면 너무 이른 시간이라 예, 계곡에서 예, 쉬었다 갑니다. 오늘 산악회에서 산행 시간을 예,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시간 여유가 아주 널널합니다. 지금 계곡에서 한참 놀았는데도 한 3.5km만 가면 되는데 거의 3시간 가까이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여름철이면 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예, 너레바위입니다. 한여름에는 여기 너레바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너레바위까지 올라오시면 예, 물놀이 하기는 좋습니다만 장여울 주차장부터 여기 너레바위까지 한 3.5km 구간 예, 걸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계곡길 따라 계속 오다가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납니다. 제가 내려온 쪽이 예, 군유동길이고요.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길은 예, 경수길입니다. 그 주차장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경수마을이거든요. 마을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경수길. 여기 용소계곡 트레킹 코스는 예, 길도 험하지 않고요. 아주 걷기 좋은 예, 그런 길입니다. 이정표를 예, 다시 봅니다. 경수길 4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3.9km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늘었네요. 경수길이 갑자기 팍 줄었습니다. 좀 전에 4km였는데 2.6km 남았네요. 여기 용소 계곡길은 아침 가리골 마냥 계곡을 넘나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계곡 옆에 길 따라서 계속 계곡 속에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2시 22분이고요. 여기가 용소 계곡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 건너면서부터 민가가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구름다리 건너면서부터 바로 예, 시멘트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쪽에는 계곡 쪽으로 쑥 들어와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민박이나 펜션 쪽으로다가 하루 좀 와서 쉬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리 넘으니까 이정표가 있네요. 대구산 정상에서 8.3km 왔고요. 44번 국도까지는 2.9km 남았습니다. 주차장은 예, 국도 가기 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리를 예, 새로 놓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민간은 예, 몇 차 안 되는데 예, 터널까지 예, 뚫어줍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어차피 터널도 뚫고 넓은 예, 다리도 놨으니까 저 위쪽으로다가 예,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넓은 주차장 하나 예,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이제 주차장이 보입니다. 구름다리에서 여기 주차장까지 예, 포장길 따라서 2.3km 정도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서 가리산 시장님이 9.9km라고 합니다. 여기가 장려울 주차장이고요. 지금은 2시 55분이네요. 계곡에서 30분 정도 예, 물놀이하고 천천히 왔습니다만 예,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우산 산행 오늘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